번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제조기업이 최근 10년간 전체 3분의 1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부실 징후 기업군의 비중이 외감 기업의 경우 2009년 22.1%에서 2020년 32.8%로 상자산은 30.4%에서 39.4%로 각각 확대됐습니다. 또 내수 수출 중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부실 징후 제조업종의 비중도 한때 79%까지 높아져 기업 산업 구조 조정 압력이 커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들어 양호 산업군의 비중이 늘기는 했으나 이는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 기업의 구조조정 압력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습니다.